디엘키미스트 29번째 수업입니다. 멜키세덱, 멜기세덱은 watched, 지켜보았습니다. A small, 작은 ship, 배를. 대신 관계대명사입니다. 앞에 있는 배를 설명하겠죠? was plow. plow는 원래 뜻이 쟁기인데요. 쟁기가 그 흙을 파고 지나갈 때 이렇게 파헤치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배가 파도를 헤치고 지나가는 모습이 마치 쟁기질하는 것과 비슷하다 그래서 배가 물살을 헤치고 나아가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쟁기질하고 있던 물살을 헤치고 나아가고 있던 배를 its way 그것의 길을 영어에서요 누구누구의 길이라고 이제 나올 때요 앞에 무슨 동사가 나오든 간에 다 길을 가다입니다. 길을 가는 방법이 쟁기질을 하면서 물살을 헤치고 나아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out of the port 항구 항구 밖으로 나아가는 배를 He would never again would는 이제 will의 과거죠. 그는 결코 again 다시 see 보지 못할 것이다. The boy 그 소년을 just as 처럼 정도 뜻이네요. just 다음에 as가 나오면요. 뭐말 때 뭐뭐처럼 두 중에 하나입니다. 처럼이네요. He had never seen had 더하기 이르는 더 전에 라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더 전부터 전까지 뜻이 있습니다. 그 전에 더 전까지 보지 못했던 것처럼 누구를요? 아브라함을 갑자기 아브라함이 왜 나왔을까요? Again 다시 after 뭐 후에 having charged 굉장히 중요한 문법입니다. have 더하기 이드는 원래 전부터 지금까지 뜻이죠. 근데 거기에 ing가 붙거나 또는 앞에 to가 붙으면요 다른 뜻이 됩니다. 그 뜻이 뭐냐면요. 하나 더 과거. 하나 더 과거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법인데요. 잘 생각해 보시면 일리가 있습니다. 원래 제가 볼 때는 had it입니다. had it는 더 전이죠. 더 전에 내가 뭐뭐 했다. 그럴 때 쓰는데요. 자, ing가 붙게 되면 원형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형으로 having이 된 겁니다. to 다음에서도 원형을 써야 되죠. 그래서 to have it가 되는 겁니다. 그때 의미는요 말 그대로 하나 더 과거 더 전에 그런 의미입니다 have charge charge는 요금을 청구하다죠 요금 청구하다 요금을 청구한 후에 그 얘기인데요 이 charged 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근데 having은 어떤 의미냐면요 내가 지금 말고 그 전에 돈을 청구했었는데 그 이후에 그런 의미로 쓴 겁니다 한국말로는 이게 이 have 이쪽이 해석이 잘 안 되죠 힘 그에게 그는 에이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뭐를요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뭐를 his one tense 영어에서 분수를 읽는 방법은요 분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 그리고 분모에는 째란 말을 붙이시면 됩니다 일 열번째가 우리나라 말로 10분의 1입니다 그에게 그의 10분의 1의 fee 요금입니다 요금을 청구한 이후에 자 이게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이 작가는요 멜키세덱은 성경에 나오는 대제사장의 이름입니다 에이브라함은 당연히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죠 그리고 멜키세덱이라는 하늘의 제사장이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요구했다는 기록이 납니다 그리고 사실 멜키세덱이라는 사람은 그 뒤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딱 한 번 등장하는데요 그의 직업이 살렘왕입니다 The King of Salem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는데요. 근데 보통 인간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이때 성경에서 사람에게 10분의 1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 전통이 남아서 지금도 11조란 말이 남게 됐습니다. That was his work. 그것이 돈을 청구했던 것이 그의 일이었습니다. Gods, 신들은 should not have, 가져서는 안 된다. Desire, 욕망들을. Because, 왜냐하면 they, 신들은 don't have,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personal legend, 개인적 전설. 개인적 전설은 이 책에서는 꿈을 의미합니다. 신들에게는 꿈이 없다고 말하네요. 물론 이것은 이제 이 작가의 생각입니다. 멜키세덱은 결국은 일반인 사람이 아니고 이제 신이라고 봐야죠. 당연하죠. 지금 몇천 년이 지나도 살아있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하고 이때하고 전혀 다른 시대거든요. 당연히 일반인은 아니겠습니다. But, 그러나 the King of Salem, 살렘왕, 곧 멜키세덱이죠. Hoped. 희망했습니다. Desperately, 간절하게 된대요.
The boy, 그 소년이 주인공이죠. Would be successful, 성공하기를. It's too bad. 그건 너무 나쁘다. 된대요. He's quickly going to forget. Be going to 다음에 동사 나오면은 will의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우 빨리 잊어먹는 것이 안 좋다. My name, 나의 이름을. 영어는 동사까지 끊어서 앞을 정리하고 동사에서부터 다시 앞으로 나아갑니다. He thought, 그런 생각했다. I should have repeated.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should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여기서는 제가 볼때 had ed였다고 생각됩니다. had ed는 더 전에거든요. 근데 조동사 뒤에 쓰여서 원형으로 have처럼 보이는 겁니다. 결국은 더 전에 반복했어야 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것이라는 것은 멜키세덱 자신의 이름이겠죠? For him, 그를 향해서 그에게. Then 그때 when he spoken 말하다의 과거형이네요. 그가 말했을 때 about me 나에 대해서 he'll say 그는 말할 것이다. 된대요. 말한 내용입니다. I am 멜키세덱. 내가 멜키세덱이란 사람이라고. The king of Salem, 세일림의 왕이라고 말할 텐데. Look to the skies. 그는 보았습니다. 뭐뭐 쪽으로 하늘을 향해서. 하늘이 sky인데요. 굳이 skies라고 쓰는 경우는 그냥 상공이라고 같은 뜻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이 멜키세덱이 또는 이 작가가 skies라고 S를 붙인 이유를 전알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늘이 세 개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새들의 하늘. 저희가 말하는 대기권입니다. 두 번째는 별들의 하늘, 우주죠. 세 번째는 천사들의 하늘입니다. 결국은 이제 영적인 세계이죠. 그래서 하늘들이라고 말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제가 볼때 예스를 쓴 이유는요, 진짜인 것처럼 느끼게 만들고 있습니다. 작가의 의도가 같습니다. feel, 느끼다인데, ing 분사구입니다. 느끼면서, 뭐뭐 하면서 정도가 가장 무난합니다. a bit, 약간, abashed. abashed는 부끄러운데 되고요. 그리고 당황한, 겸연쩍은 그림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뭔가 좀 겸연쩍고 당황스럽고 부끄럽다는 의미죠. 그렇게 느끼면서 and said, 그리고 말했습니다. I know, 저도 압니다. It's 그것은 the vanity. vanity는 허무함입니다. 허무. 아, 뭐뭐 중에서 vanities. yes가 붙으면 들이죠. 그러면 허무인데 허무한 것 이런 식으로 세울 수 있는 말을 바꿔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허무한 것들, 허무한 것 이런 식으로 것을 넣어주면 좋겠습니다. 허무한 것들 중에 허무함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도 성경에 나온 전도서에 나와 있는 첫 번째 글입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런 의미를, 그런 성경을 생각나게 하는, 연상시키는 구절입니다. As 뭐뭐처럼이네요. 당신이 said 말했던 것처럼, My Lord, 주님이시여. 아무래도 하나님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But 그러나 an old king, 나이든 왕은 sometimes, 가끔 has to, have 다음에 to가 나면요, 무조건 must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must는 두 가지죠.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틀림없다. 그것은 뭐뭐 해야 한다의 뜻입니다. 가져야 합니다. Some pride, 약간의 자부심, 자존감, 자부심을 가져야 한답니다. 누구에게? In himself, 그 자신에게. How strange Africa is. How strange는 정말 이상해. 이런 뜻입니다. 누가요? 아프리카는. Thought, 생각했습니다. The boy, 그 소년이. He was sitting. 그는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장소가 바뀐 거죠. 아프리카에 있는 주인공의 모습입니다. In a bar, 술집 바에서 very much, 매우 많이 like, 뭐뭐 같은. Like의 뜻이 두 가지입니다. 좋아하다고 뭐뭐 같은. 매우 비슷한. The other. The other는 그 나머지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other가 다른인데요. 그 다른 좀 이상하죠. 한국말에 그런 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말로 옮겼을 때그 나머지가 제일 좋겠습니다. 그 나머지 술집들과 매우 같은. 자, 명사네요. 술집들. 그 뒤에 연달아서 주어하고 동사가 나오면요. 앞에 있는 명사를 설명합니다. 어떤 술집이요? He had seen. 그가 보았던 술집. Along 무엇을 따라서 이 단어하고 alone하고 많이 헷갈리시더라고요. alone에는 이 원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원래는 원어는 아닌데요. 지금 저희한테 영어를 배우고 있는 학생이 얘기하더라고요. Alone 안에 원이 하나니까 외로운 이렇게 해석하면 좋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입니다. 저는 long 있죠. 긴. long이 긴이기 때문에 긴 길을 쭉 따라서 이렇게 저는 외웠거든요. 나머지는 혼자서 되겠죠. 어쨌든 간에 alone이라고 외운 학생이 있더라고요. 하나밖에 없는 외로운. 좀 다르죠? 어딜 따라서요? The narrow, 좁은 street, 거리들을 따라서. 어디에? Tangier. Tangier는 모로코에 있는 항구의 도시 이름입니다. Some men, 어떤 남자들이 were smoking. Smoke는 연기인데요. 담배를 피우면 연기가 나죠. 그래서 담배를 피우다의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고 있는 이었다,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From, 어디로부터? Gigantic. Gigantic은 자이언트가 거인이죠. 거기서 나온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Gigantic. 앞에 있는 지하고 뒤에 있는 지하고 발음이 다릅니다. Gigantic. 거대한 파이프로부터. 아마 아랍식 담뱃대 같습니다. 여기서 연기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파이프로 연결해서 이렇게 뿜어내는 뜻은 관계대명사였네요. They pass. Pass는 건네주답니다. 건네다. Pass가 건너가게 하다죠. 건네주었던 파이프. From 어디로부터? One 한 사람으로부터 to 어디까지? The other 그 나머지 옆 사람에게. 옆 사람에게 자꾸 건네주는 거죠. 돌아가면서 담배를 피우는 건데요. 요즘 같으면 상상도 할수 없죠. 네, 코로나 시대 말이죠. 이는 뒤에 시간이 나면요. 경과의 의미입니다. 지나서입니다. 지나서 경과. Just 겨우. Few 약간의 hours 시간들이 지나서 시간 만에. He has seen. Have 더하기 이들은요. 전부터 지금까지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봐왔다. Men, 남자들이 walking, 걷고 있는 모습을. Hand in hand, 손에 손을 잡고. 이건 왜 손에 손을 잡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랍의 전통인가요? 이 부분은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네요. Women, 여자들, 무엇을 가진? Their faces, 그들의 얼굴들을 가진. 어떻게 된 얼굴들? Cover, 덮다죠. ED가 과거인지 뭐뭐 했다 과거 분사인지 PP라 그러죠. 이게 구분하는 게 우리가 영어 배울 때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요령은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 덮었다 과거였고요. 뒤에 목적어가 없으면 덮여진이라고 과거 분사로 보시면 됩니다. 뒤에 목적어가 없죠. 끝나버렸죠. 그래서 덮여진입니다. 그들의 얼굴들이 덮여진 여자들. And priest. Priest는 사제입니다. 성직자죠. 사제들. 관계대명사입니다. Climb. 높은 곳에 올라가는 to 어디로? tops 꼭대기로 어디의 꼭대기요? towers 탑의 꼭대기로 and 그리고 chant. chant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을 chant라고 합니다. 기도할 때 쓰기도 하고 노래할 때 쓰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기도입니다. 아랍에서 기도를 할때 이렇게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죠. as 뭐뭐할 때 everyone 모든 사람 about은 주변입니다. 근처 어떤 사람의 근처에 어떤 사람의 근처에 있는 것을 about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 어떤 모든 사람요? 우리 주인공 근처에 있는 모든 사람이 went, 갔을 때. to 뭐뭐로? there, 그들의 knees, 무릎들인데요. 무릎으로 간다는 말은 무릎을 꿇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는 얘기입니다. 무릎을 꿇었을 때. and place, place는 장소죠. 장소인데요. 그 장소에 두다란 뜻도 들어있습니다. put과 비슷합니다. 두었을 때, there, 그들의 forehead, 앞머리죠. 이마라고 합니다. 이마들을 underground, 땅에. The Alchemist 29번째 수업이었습니다.